네, 서울대 일반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서울대 일반전형 중에서도 생활과학대 중에서도 식품영양학과 그리고 의리학과 중에서 자연계 학생들이 의리학과를 선택한 경우 거기에 따른 일반전형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팟 구술면접팀의 홍영 원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생활과학대학은 소비자아동학부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과 함께 식품영양학과 중에서 일반전형 10명 모집하고 있고 의료학과 중에서 일반전형 10명 모집하고 있는데 의료학과는 문이과 학생들이 다 지원 가능한데 주로 이과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 같은 과학 관련 제시문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식품영양학과는 화학과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해서 전공적성과 학업능력을 평가합니다. 의류학과 중에서 화학과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역시 활용해서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아동학부라든지 의류학과 중에서 사회과학, 수학, 인문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문과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식품영양학과는 이과학생들이고 의료학과 중에서는 이과학생들이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품영양학과 10명 모집하고 의료학과 10명 모집합니다만은 식품영양학과는 자연계에서 10명이라고 보면 되고 의료학과는 인문계 학생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생활과학대에서 식품영양학과나 의류학과 자연계 선택의 그와 같은 학생들의 면접 범위는 동일합니다. 화학과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입니다. 45분 내외 면접 준비 시간을 주고 면접 시간은 15분 동안 여러분을 평가할 것입니다. 네, 여기서 화학과 생명과학의 범위는 화학2랑 생명과학2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유념해 주시고요. 생활과학대학은 식품영양학과가 됐든 의료학과가 됐든 어쨌든 두 배수로 서류 100%로 모집하고 그 서류가 50% 정도로 이제 약화되고 면접 구술고사가 50%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2차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최종 합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자, 우선적으로 그러면은 화학 관련되는 제시문입니다. 네. 문제 1고 1이 있고 그 다음에 1-1 그리고 1-1-3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로 문제 1에 해당하는 소문제가 3개 출제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이것을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랑 의료학과 이과 선택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문항해설이라든지 구체적인 출제 분석은 스팟 구술면접팀의 자연계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화학 문제 중에서 제시문이 이렇게 길고 그리고 그림도 있고 2-1번 문항, 2-2번 문항에 또 작은 문항 1번, 2번 그리고 2-3번, 2-4번 이것은 여러분이 속한 생활과학대학에서는 출제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항 2 유형은 단순 참고하기 바라겠습니다. 문항 1 위주로 화학을 정리해 놓으세요. 네, 생명과학 부분입니다. 생명과학의 문제 1번 그림 1, 2가 나오고 그리고 또 그림이 나오면서 1-1번 문항 그리고 1-2번 문항 포도당 운반체 단백질 X와 포도당 인산화 효소 이 두 부분이 발현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1-3번과 1-4번에서 포도당 운반체 단백질 X의 양과 포도당 인산화 효소의 양을 증가시켜 암세포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1-5, 1-6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 1의 유형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생활과학대 중에서 식품영양학과와 의료학과에 해당합니다. 문제 해설과 출제 의도 참고하고 구체적인 모의 면접이라든지 해설 강의는 스팟 구술 면접팀의 도움을 받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2 유형이 있는데 문제 2 유형은 2-1234 미토콘드리아 뭐 동물 세포 나오고 원생 동물 나옵니다. 그리고 2-5, 6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 2 유형은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생활과학대학에서 출제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문항해설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냥 단순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1 유형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면 되고 출제 의도도 역시 단순 참고 바라겠습니다. 스팟 구술 면접팀은 면접이 정석 저자진들이 와서 직접 저자 직강을 합니다. 특히 식품영양학과와 의료학과 이과 선택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면접 대비해서 임해야 되는 것은 바로 화학 영역과
생물 영역입니다. 저는 인문계 쪽에 면접이 정석 저자로 참가하고 화학생물은 자연계 선생님들이 네, 주축이 돼서 자연계 교재를 기준으로 서울대 일반 전형에 최적화된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스팟 구술 면접팀의 네, 모의 면접 과정을 잘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서울대 일반 전형을 통해서 식품 영양학과와 의료학과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